안녕하세요.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1일이고요. 오늘 절기상 뭐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1년 중에 가장 낮 시간이 긴, 해가 떠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날이 하지입니다. 그냥 하지가 딱 지나게 되면 또 조금씩 낮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날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 좀 재미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수가 한 1,44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을 딱 했을 때 한 두세 명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50여 분, 60여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음 라이브 방송 언제 합니까? 라는 좀 문의가 있어가지고 다음 라이브 방송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 날이네요. 수요일 날 아마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오늘 6월 21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영상을 두 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38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10%에서 25% 상향이 됐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영상에 요거 발표됐을 때, 그러니까 4월 20일 정도, 20일 뭐 후에 제가 요렇게 뭐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도별 공급 의무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RPS 제도가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2012년도 2%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21년 9%이고 22년 10%입니다. 그리고 10% 이후에는 계속해서 10%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FIT 제도였습니다. 발전 차액 제도 관련해가지고 FIT 제도였는데, 문제는 2012년도에 RPS 제도로 전환을 시키면서 2%였던 게 2022년까지 10%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0%로 간다라는 걸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도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 신재생 에너지는 수급을 늘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공급 의무 비율이 10%로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요거를 더 상향 조정을 하자라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 여당에서 진행을 했고, 관련해가지고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법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25%까지 상향 조정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없었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당에서 좀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25%로 상향 조정을 해놓고 언제까지 몇 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산자부에 던져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 비율이 10%였습니다. 근데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5%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 25%, 그죠? 10%에서 25%. 약 2.5배네요. 2.5배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의무 비율이란 게 어떤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공급 의무 비율이 10%다. 해당 연도에. 그러면 10이라는 양은 신재생 에너지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물시장 거래도 있는 거고, 고정가격 입찰제도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5%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5배나 되는 것을 어디서 충족을 할 것이냐 봐보면,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2.5배당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충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차 전력수급 계획, 갑자기 왜 9차 전력수급 계획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맞추려고 생각하면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전력 수급 계획을 확인을 하고 5차 신재생 에너지 수급 계획을 또 확인을 하고 해야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자부에서도 이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연도별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신재생 에너지 반하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봐보면 20.1기가에서 77.8기가까지 34년까지 쭉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 20에서 77.8,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뭐 집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광, 아니면 어디 뭐, 어디 운전하면서 가면서 태양광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약 3배 이상이 더 보여야 태양광이 마무리가 된다. 34년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나리오, 뭐 석탄 발전이 폐지 30년, 그죠? 기준 24기를 다 폐지를 하겠다. 추가 석탄 발전은 연간 제약이 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봐보면 발전량 비중 전망 봐보면, 그죠? 원자력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6.5에서 20.8%로 넘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에 비중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조차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크게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상반기 장기 입찰 공급 용량이 2000메가라고 칩시다. 그 다음 접수 용량이 5000메가라고 치고 경쟁률이 2.5:1이라고 칩시다. 이제 기껏 해봐야 2.5배가 남았습니다. 2.5배. 2.5배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다음 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신재생에는 태양광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봐야 지금 잉여 잔여량이 약 2.5배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하는 태양광 시장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남아있는 게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25%까지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일반 사업이 추가로 나온다? 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죠. 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1년 전이나 3년 전에 받아놓은 허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공사 들어갈 건데 내가 장기 입찰을 보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내 땅이 한 500평 있다고 해서 이거를 허가 받아갖고 태양광을 한다? 아니면 내가 한 5,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이걸 10개로 쪼개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물량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봐보면 1년에서 3년 전에 허가를 받아놨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장기 입찰을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2.5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고 용량이 2,000이었는데 접수 용량이 5,000이었기 때문에 이 접수 용량 5,000, 이게 문제는 이거 말고도 뭐 나머지 용량이 이만큼 있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장기 입찰을 맺지 않았다?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왜? 현물시장 가격이 따라주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접수 용량, 이번에 접수하는 거 상반기 장기 계약에 다 아마 입찰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허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입찰을 맺지 않는다? 그럴 만한 분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기 입찰을 보기 위해서 모든 발전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장기 입찰을 맺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즉 2.5배가 전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허수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가 갑자기 700메가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었는데,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빼고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km에서 3메가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물량들은 이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당연히 올해 하반기에도 또한번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 잔여 물량을 다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결론. 하반기 연도별 RPS 의무 비율이 도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자, 2023년부터는 10%인데 11%, 12%,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갈 건지, 아니면 11.5%, 13% 해서 1.5%씩 이렇게 쭉 올려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해당 내용 확인은 우리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아, 그러면은 몇 년도에는 몇 프로니까 상향 조정이 되고, 잔여량이 어느 정도 될것 같고, 아, 그러면 뭐 현물시장 가격 아니면 장기 입찰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요. 상반기 장기 입찰 결과 약 3,000메가가 남았습니다. 그죠? 공급 의무 비율 25%의 관계성 인지가 필요하다. 공급 의무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문제는 상반기 장기 입찰 결과가 3,000메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요거를 수용을 할수 있는 비율 자체가 11%, 12% 뭐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다 처리가 될 예정인 거고,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는 거는 대규모 빼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지금 이제 허가 나와갖고 진행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막 수천 메가씩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 하고 공급 의무 25%의 상향 조정 하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는, 요게 나오게 되면, 그죠? 공급 의무 비율이 연도별로 우리가 도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포지션을 잡으면 될것 같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된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기다리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먼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야 할 길은 구만리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 관련해가지고 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느냐. 과연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태양광을 할수 있는 시장 자체에 진입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요. 오늘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신재생 에너지,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관련 자료도 많이 봐보고, 여러 가지 뉴스 기사도 봐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좀 밀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머릿속에는 있지만 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모호한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를 좀 소유하고 싶고,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두 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하나 더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러분이 뭐 영상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광고도 좀 붙고. 그러면 그 광고 붙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전액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